마른 오징어를 좋아해도 먹다 보면 턱이 아파서 자주 안 먹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부드럽고 맛있게 한번 구워볼게요. 아무리 씹는 맛이 좋다고 해도 너무 질긴 오징어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마른 오징어를 불려서 굽기도 하는데요. 찬물에 담가 놓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끓는 물에 불리면 번거롭기도 하지만 오징어의 단맛이 빠져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오징어에 소주를 부으면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찬물에 오징어 한 마리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을 부어주세요. 이제 오징어를 넣고 기다리면 돼요. 맹물에 오징어를 불리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걸리는데요. 소주를 넣은 물에 불리니까 1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적당히 불린 오징어에 가위집을 넣어서 구워볼게요. 대부분 몸통에 가로로 가위집을 넣는데요. 오징어를 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면 세로로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돌린 다음 뒤집어서 다시 1분 돌려주세요.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인데 적당히 부드러워서 먹을 때 훨씬 부담이 적고요. 짭조름한 맛과 단맛이 살아있어서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오징어 맛있게 구워서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